MPC의 경기 당일 아침이고 첫 시작은 이제 10시 반인데 개측이 9시여서 지금 한 8시 반쯤 일어나서 씻고 첫 끼를 먹으려고 합니다. 쌀밥에 통계란 이렇게 먹을 거고 이틀만에 염분을 먹어줄 거예요. 계속 무염식단 하다가 염분 먹으려니 설렙니다 아주. 계속 올라간다. 단수 상태여서 목은 이제 퍽퍽한 것 같아요. 이번엔 확실히 밴딩 로딩이 걸렸다고 느껴지는 게 제가 이제 밴딩을 하고 로딩 때 이틀 동안 거의 매일 이제 쌀밥이랑 감자를 몇 킬로씩 먹었는데 체중이 안 올랐어요. 탄수화물 그렇게 많이 먹어줬는데 체중이 안 늘었다는 것은 이제 다 글리코겐으로 저장돼서 뭔가 로딩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듯인 것 같습니다. 대회를 이제 NPC의 성남이라 해서 신청을 했는데 웃긴 게 대회가 파주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픽업하고 파주로 가보겠습니다.
it. I will fight until I get it. I'll look back one day from heaven and say, damn, I learned some lessons. And say, damn, I have no questions. I had fun in every second and the journey was a blessing, yeah. They tell me that I'm never gonna make it. They want me to do something that can make sense. They hate when I keep dreaming I'll be famous. But I don't give a fuck, I'ma keep chasing. They tell me that I'm never gonna make it. They want me to do something that can make sense. They hate when I keep dreaming I'll be famous. But I don't give a fuck, I'ma keep chasing. 자, 첫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범죄는 선수는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41번, 42번, 48번, 49번, 17번, 51번, 19번 선수. 자, 선수 여러분들 우측으로 이복 이동하겠습니다. 19번 선수, 48번 선수 스위치. 선수 가장 자신 있는 전면까지. 가장 자신 있는 후면 포즈. 가장 자신 있는 전면 포즈. 5위입니다. 선수 번호 48번 송승우 선수입니다. 그래서 들어와.
자, 피겨 퍼즐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는 선수는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76번, 41번, 66번, 78번, 48번, 80번, 52번, 54번 선수. 자, 우측으로 2번 이동하겠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전면 퍼즐. 가장 자신 있는 후면 퍼즐. 자, 선수 여러분들 전면을 바로 마치고요. 가장 자신 있는 전면 퍼즐. 가장 자신 있는 후면 퍼즐. 가장 자신 있는 전면 퍼즐. 선수 퍼즐 그만. 선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대 뒤에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빈열에 대기하신 선수 여러분들 무대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이어서 3위입니다. 선수 번호 48번 송승우 선수입니다. 네, 3위부터는 트로피와 메달이 지급됩니다. 호명을 기다리는 두 선수는 무대 중앙으로 모이겠습니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선수 가슴 가슴 있는 전면 퍼즐. 가슴 화이팅! 아, 제일 좋아, 제일 좋아. 가슴 화이팅! 멋있다. 선수, 코르탄 투드로이. 코르탄 투드로이. 41번 나이스. 37번 등발 죽인다. 코르탄 투드로이. 호명을 기다리는 두 선수는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뮤지컬 퍼스트타이머 쇼클래스 1위입니다. 선수 번호 48번 송승우 선수입니다. 선수 전원 사진 촬영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같이 멋진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선수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무대 뒤로 퇴장하겠습니다. 하나,
둘, 이완할 때 천천히. 셋. 넷. 오늘 MPCA 대회를 갔다 왔고 이제 결과는 오픈에서 5위, 그리고 노비스에서 3위, 퍼스트타이머에서 이제 1위를 했습니다. 메인은 9월 13일에 있는 ICN 대회이기 때문에 MPCA는 노비스랑 퍼스트타이머만 이제 나가려고 했어요. 좀 이제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퍼스트타이머는 이제 생애 첫 대회 출전자인 사람들, 그리고 이제 노비스는 오픈에서 상위권 성적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누구나 출전할 수 있는, 그리고 오픈은 이제 그야말로 진짜 찐들의 경쟁이 있는 이제 그런 무대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NPCA는 노비스랑 퍼스트타이머만 이제 나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오픈을 안 뛰면 정말 아쉬울 것 같다 해서 이제 추가로 오픈까지 신청을 해서 그렇게 세 개를 나가게 됐어요. 처음 이제 오픈을 뛰었을 때는 진짜 제가 처음으로 피지크 종목을 무대에서 이제 뛰는 건데, 막 긴장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좀 이제 미숙했던 부분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오픈에서 처음 포징을 잡았죠. 근데 비교 포징을 할 때 제가 이제 신기하게도 퍼스콜에 들었어요. 퍼스콜에서 한 7-8명을 불렀는데 그냥 몸이 제일 안 좋아서 옆으로 빠진 거였어요. 이제 오픈 뛸 때 했던 큰 실수가 있는데, 복부를 제대로 잡지 않았다는 거. 이제 결국 상체 프레임을 크게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 숨 쉬면서 복식호흡이 아닌 흉식호흡을 통해서 이제 갈비뼈를 들어 올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상체를 크게는 잘 했는데 이제 숨을 뱉으면서 숨을 완전히 뱉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복부가 완벽하게 표현이 안 됐다. 갈비뼈가 이렇게 살짝 올라오면서 외복사근이 정말 디테일하게 표현이 하나도 안 됐던 것 같, 안 되었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아무튼 이제 이러한 실패를 반면 교사 삼아서 노비스 갈 땐, 노비스 뛰었을 때는 제가 확실하게 복부를 잡았습니다. 포징이나 이 디테일 힘주는 거 정말 나무랄 데 없이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냥 경쟁자들이 압도적으로 몸이 좋았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비스에서 제가 3위를 했죠. 이때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3위까지만 트로피를 주는데 딱 이제 턱걸이로 트로피를 받아서 좋았죠. 그리고 이제 퍼스트타이머 경기인데, 정말 이제 다행인 거는 이제 노비스 숏이죠. 저랑 같이 노비스 숏에서 1등을 하신 분이 퍼스트타이머 톨로 넘어가셨어요. 이게 숏이랑 뭐 원래는 숏, 미들, 톨 이렇게 나뉘는데, 절대적인 키 몇 센치, 뭐 예를 들어 이제 175 이하면은 숏이다 이런 게 아니라 각 체급별로 인원을 이제 적당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그 이제 나뉘는 키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비스 때 노비스 숏에서 1등 하신 분이 퍼스트타이머 톨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와, 저는 아 진짜 다행이다, 뭔가 이런 대진 운이 좋아서 그분이 톨로 가셨기 때문에 쟁쟁한 경쟁자가 없어진 거죠. 저는 그래서 퍼스트타이머도 매우 운이 좋게 1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무대가. 예. 올해 정말 많은 선수들이 얼마나 그렇게 힘들게 준비를 했을까. 이게 뒤에선 다 보이거든요. 선수들이 진짜 기와 용을 쓰면서 그 포징을 잡는데, 표정을 일그러지면서 힘을 쓰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리스펙하고 멋있고, 수많은 그런 청년들이 이 쇠질의 진심이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대회는 끝났고 다음 대회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시간이 별로 없어. 지금 다 로딩을 하느라 탄수화물 엄청 먹었잖아요. 이걸 다 고갈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남은 월화수 죽었다 생각하고 엄청난 고강도의 유산소 플러스 고강도의 웨이트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천국계단 1시간 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빨리 잠을 자보도록 하겠습니다.